아무튼 이 캐나다 밴쿠버가 영화 산업이 지금도 한 3등 정도 하나? 영화 산업이 예전부터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세트장 한번 와봤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곳에서 유명한 곳인데 여기 살면서 처음 와봤네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찍는 것보다 여기서 찍는 게 싸다고 많이 찍었다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많이 안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프린트 해갖고 왔는데 프린트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이게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불안해. 프린트 왔는데 프린트가 잘 안 돼. 아무튼 이메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티켓은 미리 예매하고 와야 돼요. 어느 시대야? 1800년대? 1890년대. 그때도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는 겁나 힘들게 살았을 텐데. 부럽다, 부러워. 여기 티켓이 1인당 22불 되거든요. 22,000원. 이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요. 다 세트장인데 야외 세트장이고 영화 찍을 때는 안에서도 찍죠. 도넛집 있다. 도넛. 돈을 먹을 줄 알았으면 커피 가져왔어야 돼. 커피 가게인데 완전히. 완전 현대적인데 여기는. 어? 산타 할아버지가 있네요. 지금 크리스마스 지나고 온 건데 아직 퇴근을 안 하셨네.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되게 조그매요. 크진 않은데 타운이. 아 저기 뭐 파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피자랑 바비큐 이런 데서 파는 건 양도 적고 비싸잖아요. 뭐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더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놀러 오시면 여기 뭐 예약하고 오시면 돼요. 표 미리 인터넷에서 사면 되고 13살 이하 가족이 있는 애 둘이 있는 집은 패밀리로 60불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애들을 다 13살 이하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컸어. 뭐 택스까지 해서 한 거의 9만원? 네, 그 정도 냈습니다. 이런 데 올 때는 특히 캐나다는 뭔가 이렇게 뽕 뽑으려고 온 것보단 내가 그냥 도네이션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게 마음 편해요. 그 돈 뽑으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한 것들이 많아 살다 보면. 아무튼 뭐 네, 더 둘러볼게요. 여기는 좀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느낌 나는데? 304호, 303호였나? 아무튼 여기는 306호. 캐나다라고 다 눈 많은 거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짜 눈 해야 됩니다. 진짜 썼던 거야. 진짜 썼던 거. 야, 무단횡단 하자. 빨간불인데 막 겁나. 근데 이런 스타일은 알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제 파티하면 옆에서 시끄럽다고 이제 막 벽 치고 이러는 거. 여기 벽간소. 사람이 이 정도 오면 영화 안 찍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돈 벌겠어요. 예약할 때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풀 부킹 돼 있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 지금 이제 어두워져서 고프로가 화질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찍을 때까지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근데 조명이 좀 촌빨 날리긴 하죠. 근데 요즘 시대 느낌은 아니니까. 커피 파는 것도 있네요. 근데 줄이 서 있잖아요. 전 안 갑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네요.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여기는 눈비 가릴 곳이 없으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추운 날은 일기예보 대충 안 맞으니까 하루 전에 예약하고 오세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세요. 안녕. 아, 이거 1년 내내 아니? 아, 12월달만 하는 거라고? 아유, 살짝 기빨리네. 이거 12월달만 하는 거래요. 1년 내내 한 줄 알았네.